안녕하세요, 엘렌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바이올린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나바독 프로그램을 혼자 독학하실 수 있게 올려드렸는데요. 유튜브 특성상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항상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 가장 큰 온라인 플랫폼이죠. 에어클래스트과 함께 협약을 맺고 여러분들께 더 탄탄해진 나바독 시리즈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0개의 8극기를 거쳐서 13개의 클래식곡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 10개의 가요 OST를 궁극적으로 배우게 되셔서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총 끝내시게 되시면 스즈키 3공까지의 초급 과정을 전부 마무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가요 OST에서는 스즈키 4건 이상의 표현 기법들을 조금 다루게 돼서 여러분들이 나는 조금 더 재미있게 또 속성으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좀 맞는 코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3대를 사용해서 굉장히 근접 촬영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측면, 정면, 근접 촬영까지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대의 20대 학생이 나와서 가요 OST를 한두달 정도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한뭐 8시간씩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비포 애프터가 굉장히 많이 나아지진 않았지만 그 후로 이 코스를 밟고 나서 스즈키 이 3권을 하게 됐을 때 굉장히 진도가 빠르고 아주 잘합니다.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 그 학생의 연주도 들어보시면서 나도 저만큼 할수 있겠구나. 나도 얼만큼 하면 저 정도까지 갈수 있겠구나를 좀 가늠해 보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악기가 또 패키지로 선택사항으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물론 유튜브에다가 10만 원대와 50만 원대 악기를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이외에 조금 더 괜찮은 제품이 없나라고 생각해서 50만 원대 악기로 선별이 되었고요. 색상도 예쁘고 소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희화씨 활까지 업그레이드. 그리고 뭐 어깨받침, 야금기 줄, 그리고 손가락 스티커까지 다 부착을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튜닝만 좀 연습을 하시면 집에서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바로 독학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악기의 판매와 AS는 우리나라 서초동 예술의 전당 앞에 가장 큰 악기사죠. 세기 악기에서 맡아주시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좀 믿고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평창에 왔습니다. 네, 평창에 왔고요. 좀 저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좀 다가가고자 혼녀를 왔어요. 네, 그러면 이 패키지, 이 시리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시 서울에서 뵙겠습니다.